둘셋 묵더 안녕하세요 다크비입니다. 아 근데 오늘은 다크비가 아니라 비비로서 이제 비비로그를 한번 찍어볼까 하는데 예. 이제 앨범감도 해보고 제가 이제 비비들의 찐 브이로그들을 많이 봤어요. 비비들 저희 이제 콘서트 하는 거 같이 오는 거나 속초도 막 놀러 가고 하는 걸 보고 했는데 비비들이 찍는 그 연출이 있어. 얼굴이 나오면 안 되고 한 이 정도 각도에서 우리 몸 정도만 나와야 돼 이렇게 손 나오고 뭔 느낌인지 알겠어요. 약간 그렇게 찍더라. 일단 어쨌든 앨범 감부터 해볼까요 여러분? 좋아요. 가쇼 가쇼. 네 앨범이 나눠주세요. 두 종류가 있어. 난 개인적으로 노란 거 좋아해가지고 이게 완전 랜덤이잖아 들어있는 게. 그렇죠. 난 노란 걸로 할래. 그건 좀 뭔가 느낌상 핑크. 아, 우리 비비예요. 아 나 뭐가 나올지 모르겠어요. 근데 어차피 포토카드만 뽑는 거 아니야 이거? 그쵸 그쵸. 아 제발. 아 열자마자 이 포즈가 너무 긴가. 너무 맛있게 준비했어. 아 이거 약간 기분이 설레네. GK 씨의 좋네. 포즈. 아 포즈 한번 따라해줄 거예요. 왜? 아 누군데? 예? 네? 누구긴 누구예요. 아 잘 뽑았네. 어? 앨범이 또 몰려있나봐. 어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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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원이 기원이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? 신고해야겠다. 야, 이거 좀 쉬운데? 아, 야, 그럼 형이 이거 할게. 저는 GK로 정했습니다. 저도 GK예요. 어? 그거 꾸미시게요? 아니 아니요 저 어, 이것도 되는 거구나. 최애가 없네요. 최애가 없어요? 희찬이님. 아 양희찬씨요? 한장 더 사야겠다. 아 이렇게 싸는 거구나. 야, 이렇게 비비들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. 내 최애가 안 나왔다. 안 나왔다. 그러면은 앨범을 또 사게 되는 거죠. 아 맞네. 희찬이 형 없죠? 아니면은 이 찢어드릴까요? 어 맞아. 어 그래도 돼요? 아 이 그렇게 하면 그 안 되는 거 아니에요? 뭐 근데 이게 불법이에요? 바로 그냥 거침없이 가야 돼. 그 제 얼굴. 아니 여기. 비비 어? 비비 아. 비비 밥 먹었어요. 뭐지 비비. 나 귀여워. 준서 이번에 누나랑 진하네. 이번 사진 희찬이 레전드야. 얘는 키링을 만들 겁니다. 키링. 개인적으로 이거 진짜 레전드 사진. 가위 드려요? 네 잠깐만. 아니 지금 뭐 어떻게 코 만들려고? 네? 이목구비. 오 좋다. 느낌 좋네. 근데 약간 이거 꾸미고 가지고 다니시면 든든하시긴 하겠다. 오. 아 근데 이 포토카드에 맞춰서 자르면 되는 거 아니야? 혹시 가위 좀 줄 수 있어? 가위요? 드세요? 고마워. 약간 재밌다 이거. 근데 우리도 이렇게 고민하는데 미비들 얼마나 고민하면서 만들까요? 어 좀 잘하는데? 약간 그것도 좀 궁금하다. 비비분들의 최애 포카. 비비분들은 포카를 되게 많이 먹으실 거 아니야. 그러니까 지금 이걸 보고 있는 당신 최애 포카를 댓글로 통해 네 알려주세요. 오 되게 잘했어. 스티커가 아까워서 잘했다. 강의 귀여워. 이거 좋은데? 아 왜 가져가시는데요? 좀 쓰겠습니다. 동일이 형이 비비셨다면 최애가 누구였을 것 같아요? 저요? 디원 씨한테 처음에 이제 입덕을 했다가 아니 본인 말고 저 디원 씨로 인해 입덕을 해요. 멤버 8명을 이제 보겠죠? 네, 네. 만나보면서 만약에 제 느낌상으로는 GK 씨 아니면 준서 씨한테 좀 신경이 쓰일 것 같아요. 제가 아무래도 킹 받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좀 더 많이 킹 받는 멤버들 위주로 좀 제가 입덕을 하지 않았을까. 좋은데요? 준서 씨는요? 약간 디테일하게 부탁드려요. 저는 너무 킹 받게 하셔서 좀 희찬이 형으로 갈 것 같아요. 아 제가 너무 킹 받게 해서요? 네. 비분도 이거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 엄청 하겠지. 우리 애들 지금 뭐 할까? 밥 먹지 않을까?
우리 혜리랑 지키 뭐 할까? 아 만족. 그거 잘했어요? 아 만족 만족. 포카 뒤까지 이제 신경 써주는 디테일. 하트 뭐 잘했는데? 괜찮네. 아 뭔가 이 케이스를 또 이렇게 꾸미고 싶은데 GK 형은 블링블링한 거 좋아하니까 제 모토가 그거잖아요. 심플 이즈 베스트. 아 하지만 이거는 정성이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. 아 CD를 근데 좀 아 CD? 착하잖아. 좋은데요? 새로운데요? 근데 뭐 하시는데요? 아니 포카도 볼 수 있고 손거울도 되고. 입구 완성했어요? 오 입구 잘했다. 너무 케이크인데? 이거 혹시 CD 안 쓰지? 네. 혹시 형 줄 수 있어요? CD 수집하세요? 기발 아이디어 생각나가지고. 저 빅생이는 괜찮아요? 오 야 더 좋다. 약간 이 포토카드를 좀 더 자꾸 욕심이 생기니까 해주기 위한 꾸미기잖아. 오. 저희는 뭐 학살이 난리가 났지. 왜 그러세요 준서 씨? 죄송해요 지금 CD 봉합 치료를 하세요. 아니 뭐 저 개성이에요. 혹시 개성 중에 내 폴꾸를 보통 이렇게 모여서 하나? 각자 집에서 하나? 케바케지 않을까요? 그런가? 강렬하다. 아 여기를 먼저 했어야 했네. 몰라요 저는 2차 작업을 나중에 할게요. 라인이 왜 이렇게 매서워? 그 뒤에 친구는? 보이실 수 있나요? 어떻게 저부터 소개해 드릴까요? 아이고 저부터 소개해 드릴게요. 자 일단 자 포토카드 앞면 보시면은 GK씨를 좀 이렇게 꾸며봤어요. 여기 제가 좋아하는 이 가사 구절도 이제 잘라서 붙여봤거든요. 저물어 가는 해질녘 그곳에 너와 눈을 떠보니 그 순간 함께 서 있어. 예. 네. 뭐, 함께 서 있어. 한국인 거예요? 눈을 떠보니 그 순간 함께 서 있다고. 예. 네. 어떻게 그 실현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? 뭐 이제 함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거죠. 이제 시적 허용이라고 하죠. 이런 걸.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고 꾸몄냐. 이제 차 같은데 보시면 이렇게 사이드 미러에. 아. 사이드 미러가. 걸어서. 사이드 미러 맞나? 예. 백미러. 백미러. 예, 백미러. 걸어둘 수 있잖아요. 예. 근데 따닥따닥 걸으면서 이렇게 돌아가야 돼. 오 준선해? 어 지키네? 어 준선해? 좋네 좋네. 어 지키네? 이상 디온 씨의 불쿠 마무리하겠습니다. 독보적이네. 좋은데요? 저는 이제 앞뒤에 제 최애들을 이렇게 가둬놨죠. 아 멋있는데요? 감사합니다. 목소리만 남아야 돼. 좋아요 좋아요. 목소리 변조해주세요 이거. 해리로 했거든요. 어, 해리. 네, 좀 뭔가 귀여운 느낌으로 하면서 해리 초코 좋아하니까 이거 초코 느낌으로 하려고 했는데 윗열 좀 실패했어요. 더 심플하게 이렇게만 했어야 했는데 쿠다운 느낌이네요. 근데 최대한 뭔가 채우려고 했어요. 그리고 뒷면 현님. 이제는 심플이자 베스트로 뭔가 좀 귀여운 포인트 넣어놓으면서 밑에는 게임 감성을 하고 좋아요. 위에는 좀 귀여운 느낌으로 머머이 이렇게 완성해요. 뽀삐뽀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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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되는 게 고양이잖아요. 그쵸, 그쵸. 본인도 즐겨 해요 고양이를. 큐티하게 꾸며줬고요. 또 약간 얼굴에 뭐 이렇게 붙여주시는 거 좋아하잖아요. 빛난다 이것도 슈퍼스타시니까 이렇게 뒷면이 포인트예요. 이 둘 좋아. 약간 투닥거리면서도 서로의 그 애정과 애증이 또 보이는 관계잖아요. 그쵸, 그쵸. 그렇게 이 둘 사이의 하트와 고양이 귀를 또 이렇게 깨알로 해줬고 또 밑에 아주 많이 사랑해 또 이렇게 또 애정을 또 표현해주고 옆에는 또 하트 두 개 또 이 바코드 아 파는 거예요. 아, 가격은 예, 한 2만 원 정도로 생각하고 아. 있고요. 아무튼 아, 아주 만족합니다. 아 너무 이쁘게 잘 꾸미셨어요. 봄 냄새가 물씬하죠? 좋아요. 저 완성했습니다. 자 이제 이렇게 폴라를 다 꾸며봤는데요. 폴라를 다 꾸며봤는데 저 완성했어요.
네, 이렇게 폴라를 저 완성했습니다. 자, 제 거 설명드릴게요. 저는 약간 요즘 현대판에 아직 붙이진 못했는데 플립 휴대폰을 영감 받아서 지하철을 많이 타시잖아요. 그다음 열고 이제 그 희찬이를 보면서 핸드폰을 할 수 있는 거죠. 네. 아, 새로운 감성이다. 약간 최애랑 함께하는 어디서든지 함께한다. 보정이 아직 안 됐나요? 아, 아직 못 붙였어요. 본드가 없어가지고. 풀로라도 어떻게 좀 해보실래요? 풀로 안 붙여집니다. 아, 안 붙여져요? 아, 아쉽네요. 눈썹 깨야 포인트인가요? 아, 어떻게 하죠? 약간 기러기 눈썹이신데. 네. 어떻게 뭐 순위 한번 매겨볼까요? 순위요? 저희끼리 자체 순위? 이거 아니 CD 진짜 아니 독보적이다. 아, 죄송한데 이거는 폴꾸가 아니라 이 CD 꾸미기를 하셨어요. 아, 아니요 CD 꾸미기를 하셨어요 지금. 맞습니다. 직원분들께서 한번 순위를 매기시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? 어? 순위요? 야, 그래, 좋아요. 그래 1등 한 사람 그러면 좀 이따가 밥 먹으러 가가지고 뭐 하나 하자. 뭘 할 건데? 아니면 꼴등 한 사람이 우리 밥 먹을 때 음료수 값 내기. 그러면 꼴찌만 뽑으세요. 꼴찌. 네, 꼴찌만. 꼴찌. 고르셨나요? 고르세요. 자, 누구 고르셨죠? 진짜요? 아니, 1등 말고 꼴찌를 꼭 뽑으시라니까요. 아니. 뭐 이거 예상 바뀐데.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. 아니, 가치가 있다니까요. 아니, 1등 말고 꼴찌를 뽑으시라고요. 아니, 내가 봤을 때 준서는 이 뒤에 CD를 제외하고 이거를 본 것 같아. 아니, 저물어가는 해질녀. 아, 고생하십니다. 자, 여기서 끊고 밥 먹으러 갈게요. 자, 밥을 먹으러 갈 건데요. 예. 비비처럼 밥 먹으러 가야 돼, 비비처럼. 비비 어떻게 밥 먹으러 가는데? 비비처럼. 룰루랄라. 비비처럼, 비비처럼. 혜리야, 밥 먹자. 와. 그래, 이렇게 해야 돼. 뭐 먹고 싶어? 우리 과연이 뭐 먹고 싶어? 고민하고 있어? 고민하고 있어? 우리 강현이 뭐 먹고 싶어? 이제 마음 알겠는데 이거 데리고 어디 막 내용 시켜주고 그러니까 그런 느낌 있어. 그리고 조만간 인왕산 이거 들고 등산만 합니다. 자, 지금 저희가 가는 밥집은 한창 이제 또 연습을 하다가 자주 갔던 식당이죠? 늘 먹던 대로 알아서 시킬게요. 그냥 좋아요. 좋아요. 어때? 청국장에 김치제육에 오징어 볶음에 김치찌개 어때? 너무 좋아. 좋아요. 좋아요. 돼지고기. 어? 나 순두부 좋아요. 순두부. 순두부로? 강이 뭐 먹고 싶어? 어차피 원이 형이 사는 거니까 이제 순두부찌개 하나 하고요. 김치제육 하나 하고 오징어 볶음 하나 하고 그리고 청국장 하나 하고 미니전 두 개, 계란 후라이 두 개, 콜라 두 개. 이야. 광희 준서 밥 먹자. 희찬이 형 식사 맛있게 하세요. 와, 맛있겠다 진짜. 아이, 맛있게 먹어. 맛있게 드세요. 그래서 맛있어? 네. 좋은데요? 아, 이렇게 저희들이 자주 가는 식당에 맛있게 먹었습니다. 왜 혼자 주세요? 이거 후식까지 주셔가지고 이따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저희는 따라오세요. 저희는 이제 회사로 가죠. 커피 마시러 가는데요? 커피 좋아하세요? 저요? 아, 커피 없으면 못 살죠. 커피 먹고 싶은 사람? 저 별로 안 좋아. 근데 지금 조금 민망지금 남들 왜? 뭐가 민망해? 뭐가 민망한데? 아니 왜? 뭐가 민망한데? 아니 약간 혼자 찍는 척 하셔도 해주세요. 약간 제가 들게요. 자, 아니 제가 들게요. 아니 내가 들게. 그는 오늘도 아 왜요? 아 제가 하게 해주세요. 아 6번 6번 그는 오늘도 어디 가세요? 그는 오늘도 커피를 마시러 갑니다. 오, 준서씨! 준서씨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랜만이네요. 뭐 하러 가는 시기입니다. 아, 밥 먹고 산책하러 갑니다. 아, 산책하러 네. 가세요? 네. 잠깐만. 네? 아, 이제 지금 그만해 주시면 안 될 것 같아. 아, 요즘. 제 스킬은. 어떤 거 주세요?
우리 혜리 초코 초 초코 좋아하긴 한데 미안 초코는 안 먹을게. 흑당할까요? 타로 할까요? 빨리 해야 돼. 빨리 해야 돼. 빨리 해야 돼요? 빨리 해야 돼. 타로. 오케이. 근데 우리 혜리 어때요? 아 혜리 잘하셨네요. 와 영화다 영화다. 약간 실연을 당하고 생각이 많아져서 길을 걷는 연기 할게요. 하이 큐. 자 점으로 가는 해질녘 그곳을 너와 눈을 떠보니 그 순간 함께 터져서 표현할게요. 하이 큐. 점으로 가는 해질녘 그곳에 너와 눈을 떠보니 그 순간 함께 서 있어 맑은 눈 안에 불꽃 하나 저물어 가는 해질녘 그곳에 너와 눈을 떠보니 그 순간 함께 서 있어 성민이 형! 정성민! 저물어 가는 해질녘 그곳에 너와 눈을 떠보니 그 순간 함께 있어를 정민씨가 잘 배우 액터로서 잘 소화시켜주면 될 것 같습니다. 자 준비하시고 하이 큐! 저물어 가는 해질녘 그곳에 너와 다 나와요? 와 예스 비비로 살아보기 예 성공인가요? 진행해봤는데요 뭔가 우리가 직접 이렇게 꾸미고 이걸 들고 다니니까 펄이 껴서 봤나 이게 왜 소중한지 알겠더라고요 왜 계속 들고 다니 왜 이러는 거야 앞으로 이제 비비분들이 이렇게 들고 다닐 맛 나게 저희는 이제 사진을 열심히 찍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비비분들이 잘 들고 다닐 수 있게 네, 저희는 앞으로도 이쁜 사진 많이 찍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요, 마리오 파티 엔딩 갈까요? 아니요. 뭐요? 예 하는 거 있잖아. 아, 오케이. 하나, 둘, 셋. 예!